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 라이브 샤워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 아주대학교 송영규라고 합니다. 사전 준비로는 먼저 해당 URL에서 알맞은 OS 버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VS 코드라는 용어를 혼용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ID와 텍스트 에디터의 차이, ID의 특징, 텍스트 에디터의 특징, VS 코드란 무엇인지, VS 코드 익스텐션에 어떤 종류가 있고, 익스텐션이 무엇인지, 라이브 쉐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D와 텍스트 에디터는 많은 부분이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ID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모두 처리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며, 쉽게 말하면, 이 ID를 설치하면 빌드, 컴파일하는 환경이 모두 구축되고 실행과 디버깅을 이 프로그램 내에서 모두 할수 있다는 점이 ID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예시로 된 그림을 보시면 단순히 런 버튼을 누르면 빌드 및 컴파일이 완료가 되어 콘솔창에 헬로 월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에디터는 이진 형식이 아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형식의 파일을 읽고 간단한 조작으로 편집하여 저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텍스트 에디터라고 부릅니다. 별도의 빌더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 직접 빌더를 구축하고 컴파일 환경도 구축해야 됩니다. 빌더와 컴파일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는 말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C99, CC 등 컴파일러를 직접 설치하고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vi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test.c 파일을 편집을 하고 CC를 통해서 컴파일한 다음에 a.out를 이용해 printf hello world라는 명령어를 시행해 저희는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터미널에서 볼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VS 코드 또한 텍스트 에디터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방식대로 똑같이 a.out를 하면 hello world를 hello world가 시행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VS 코드는 무엇일까요? VS 코드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텍스트 에디터로 MIT 라이선서하에 배포되는 오픈 소스로 개발된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툴중 최초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에디터이며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이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플러그인 확장성이 좋고 가볍고 빠르며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VS 코드 익스텐션은 VS 코드를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사용자들이 직접 추가한 기능들을 VS 코드 익스텐션이라고 불립니다. 아까 설명해드린 컴파일 빌드를 ID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코드 러너라는 익스텐션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SWTT 채널에서 많은 익스텐션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SWTT 채널에서 찾아보고 실습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실습 때 사용할 라이브 쉐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라이브 쉐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익스텐션으로 실시간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코드를 공유하며 디버깅하고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이 익스텐션은 애자일 개발 방법론 중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의 컴퓨터에서 두 사람의 프로그래머가 작업하는 방법을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론의 장점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며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프로그래밍 구현에 집중력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와 이러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라이브 쉐어를 통한 페어 프로그래밍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탕화면에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이 폴더를 열고 저희가 오늘 실습해 볼 라이브 쉐어를 한번 다운로드 받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라이브 쉐어라고 뜨면 아까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던 아이콘과 이렇게 설치 버튼이 보이는데요. 설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끝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운로드 완료됐고 왼쪽에 보면 이 라이브 쉐어랑 똑같은 아이콘이 이 왼쪽에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다운로드 받을 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확장에 들어가서 여기서 라이브 쉐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아이콘이 뜨고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식으로 Share Lead and Write, Share Lead and Only, Join 버튼이 이 아이콘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해볼 Share Lead and Write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Invasion Link Copy to Clipboard라는 알림창이 뜨면서 Make Lead Only로 다시 모드를 바꿀 수도 있고 여기 자체에서 또이 초대 링크를 이제 저희가 보려면 이몰 인포라는 곳을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초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이메일 통해서 초대할 수 있고 스카이프, 슬랙을 이용해서 기타 다양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 링크를 보내주시면은 서로 페어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링크는 URL은 여기 나와 있고 근데 저는 이번에 혼자 해볼 거기 때문에 이제 Try Join Yourself라고 생성된 버튼을 눌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링크와 제가 Try Join Yourself를 만들어서 새로 생긴 VS 코드 창을 보여드리고 있고 여기서 세션 채트를 가보시면은 서로 공유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여기가 호스트 쪽이니까 이렇게 치면은 같이 여기서 안녕하세요라는 문구로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쪽에서 타이핑을 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하고 있다고 알림도 오기 때문에 누가 타이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접속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파티페이션도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 거냐, 페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테스트 디렉토리로 폴더로 열었죠. 그래서 여기 테스트라고 되어 있고 새 파일에 test.c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동시에 test.c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얘가 following hello 이쪽에서 지금 네. 코딩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쪽에서는 얘를 잘 따라가라 이런 식으로 알림창으로 보내주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뜨고 있죠. 제가 여기가 치고 있으면은 아 지금 치고 있다라는 타이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고 여기서 제가 만약 printf hello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코딩된 페어 프로그래밍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이쪽이 호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게스트인 이쪽에서는 쉐어드 됐다라는 알림을 알려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컴파일을 하고 그러면 a.out 파일이 생성됐으니까 a.out를 실행을 하면은 헬로 월드라고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게스트는 아까 리드 라이트 권리를 줬는데 얘는 그러면은 컴파일 때부터 코딩을 못하냐라고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에다 ABCD라는 문자를 printf라는 명령으로 실행해 보면은 여기서 똑같이 test.c를 컴파일 해주고 아웃을 ABCD라고 똑같은 거를 띄워주는 걸 보실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계속 제가 강조해드렸던 페어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 이 라이브 쉐어가 굉장히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페어 프로그래밍을 할때 이런 툴을 사용해서 하시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한 대의 컴퓨터가 아니라 두 대의 컴퓨터로도 페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고 페어 프로그래밍 할때이 툴을 사용하시면은 원하는 목적보다 더 많은 효율성을 갖고 더 높은 목표 더
기대치보다 더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툴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